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 또 시장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라면 냄새 죄송합니다. 입술이 아주. 아니, 아침 방송 때 네. 김프로님한테 아우 이 시간만 되면 옆에서 라면 처음에 아 편의점에서 네 편의점에서 뭐 라면 먹는 놈이라고 안 그랬어 안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그 놈입니다. 네, 처음에 그랬잖아요. 어떤 놈들이 잠깐 그런데 방송하면서 옆에 지금 밑에다가 겁나 자 사리곰탕면 정말 맛있습니다. 네 사리곰탕면 아, 농심 정말. 광고 하나 들어오셔야죠. 네 사리곰탕면 아주 맛있습니다. 아유 네 중간중간 먹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컨텐츠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근데 이 시간에 이 라면 광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참기 어렵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아 이거 참기 어렵네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아 근데 맛있어요. 사리곰탕면 네. 맛있습니다. 네. 그 뽀얀 국물. 여기 이제 아마 그 프리마가 좀 많이 들어간 그런 뽀얀 국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 물론 이제 그럴 리는 없겠죠. 네. 그 진득하게 고운 네. 그 사골에 네. 그 국수 국물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네. 네. 네, 몇 시간이나 고왔는지 아유 뭐 사골이 거의 씹힐 정도니까 하여튼 맛있는 사리곰탕면. 이 광고를 왜 하고 빨리 광고 넣으세요. 네, 선 광고 후 정산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선반영이 많이 돼서 그런지 오늘 또 빠졌습니다. 지금 웃고 이렇게 이빨 보일 때가 아닙니다. 네, 지금 이렇게 웃고 날 혼낼 때도 그럴 아니고. 시간이 아니에요. 네, 시장 분위기 왜 왜요? 시장 분위기 오늘 굉장히 험악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코스닥이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네. 시간으로 크래프톤 실적 발표하면서 또 박살나고 있어요. 아, 시간이 또 하한가요? 네. 아, 크래프톤은 하한가는 아닙니다. 아니고. 네. 뭐 위메이드 믹스는 그냥 하한가니까 더 내려갈 건 없잖아요. 네. 위메이드도 하한가고. 위메이드는 1% 정도 더 빠지면 하한가니까. 네. 그거 두 개는 하한가고 크래프톤이 또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분위기는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네. 상황입니다. 지수부터 말씀드리면요. 코스피가 3포인트 올랐습니다. 2771포인트여서 사실 이것도 분위기 안 좋죠. 왜냐하면 시작할 때는 한 20포인트 정도 올라서 시작했고 맞습니다. 네. 어제 미국이 2%나 올라서 네.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제 어제 조금 더 선반영한 감도 있었고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게 출발하진 않았는데 시작하고 나서 좀 밀렸어요. 시작하고 나서 좀 밀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굉장히 키웠는데 코스피랑 별반 다를 건 없었는데 일단 뭐 이제 작년에 많이 올랐었던 게임주들 특히 이제 위메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위메이드도 사실 시작은 어제 이제 시간에서 하한가가 이제 10%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 정도로 출발을 했는데 계속 쭉쭉쭉 밀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위메이드 믹스는 하한가, 그다음에 위메이드는 거의 하한가에서 근처까지 가서 끝났고 네.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컴투스홀딩스 다 같이 많이 빠졌거든요. 컴투스홀딩스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네. 이제 같은 이유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또 같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코스닥은 14포인트나 하락하면서 1.6%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투심이 안 좋아지면서 하락폭을 더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종목수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분위기상은 좀 안 좋았고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8,300억이나 사줬습니다. 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대형주는 좀 좋았으니까 외국인이 돌아온 건 조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고 문제는 이제 외국인이 코스닥을 연일 팔고 있거든요. 그래요? 뭐 그러니까 어제는 조금 샀는데 살 때는 조금 사고 팔 때는 막 2천억씩 이렇게 파는 그런 상황이어서 코스닥의 수급이 외국인 중심으로 좀 좋지 않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상황이었고요. 네. 뭐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게임주 이야기인데 사실 어제 시간으로 위메이드가 하한가 가면서 위메이드에 대한 건 다 아실 거고 다 많이 전달을 네. 받으셨을 거고 네. 위메이드가 이제 암호화폐 쪽에 이제 매출만 좋아지면서 네. 실적이 약간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실적 까보니까 게임은 실적이 좋지 않더라. 그러면서 위메이드만 하락한 게 아니라 컴투스홀딩스 같은 이제 비슷한 컨셉으로 이제 코인 만들어서
그런 P2E 이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쪽들은 다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도 안 좋았고 카카오 게임즈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오디인이 잘 나가긴 했잖아요. 근데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전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는 좋았는데 컨센 대비에서는 22%나 낮게 나왔습니다. 아, 실적이. 그래요? 네. 그 정도는 쇼크죠. 그렇죠. 10% 이상 낮게 나오면 쇼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22%나 낮게 나왔고요. 장 마감 후에 크래프톤이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430억 나왔습니다. 컨센 대비해서 마이너스 80%. 그래요? 네. 아니 그럼 왜 이렇게 안 나와? 왜 이렇게 매출이 이익이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네. 거의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실적 네. 발표가 나와서. 근데 사실 이 작년 4분기를 생각해 보면 게임주들 다 그랬거든요. 네. 예상치를 다 하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분기에 성과급도 주고 뭐 그런 것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작년에 뭐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 게임주들 이제 개발자들한테 뭐 인센티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줬잖아요. 그랬죠. 예. 그다음에 크래프톤은 상장하면서 뭐 이런 비용들 이런 것들도 아마 올해 하반기에 좀 적용이 됐을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내일 또 시작할 때 주가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도 시작을 좀 안 좋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크래프톤이 시간외로 보면 오늘 뭐 장중에도 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 시간으로도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이 네, 크래프톤은 지금 상장하고도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상장가보다도. 네.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면서 내일 이제 시가에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어제 VIP에 최준철 대표 나오셨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기억나시죠? 그 영화 포스터 광고 네. 하면서 이제 착한 놈 뭐죠 뭐 놈놈놈이었는데 네, 거기서 돈 이제 뭐. 네, 돈 못 버는 놈 비싼 놈 뭐 네. 이런 식이었는데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 최준철 대표 얘기는 지금 이제 약간 꿈을 깨야 된다. 네, 쇼미더 많이 장세. 네, 실질적인 실적을 못 보면 실적이 안 나오면 지금은 뭐 미국의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런 시장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박 차장님 보시기에도.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시장은 항상 그래왔는데 제가 이제 오늘 가지고 온 업종 두 개가 화장품이랑 자동차입니다. 네? 이게 똑같이 실적이 안 좋았는데 네. 주가가 오늘 완전 달랐거든요. 일단 좋은 것부터 말씀해 드릴까요? 안 좋은 것부터 말씀해 드릴까요? 좋은 것부터 가죠. 네. 좋은 것부터 갈까요? 네. 화장품이 오늘 급등했어요. 네. 아모레 많이 올랐죠. 네. 맞습니다. 아모레. 네. 코스맥스 네. 굉장히 안 좋은 섹터였거든요. 화장품이 네. 실적도 안 좋았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실적 발표했는데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이유는 중국 쪽 때문인데 중국이 생각 사실 우리가 화장품 하면 중국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이번에 아모레 퍼시픽 4분기 중국 해외 사업부에 적자가 났습니다. 영업 적자가 265억이 났거든요. 네. 적자 전환했습니다. 네. 이럴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유는 이니스프리가 매장이 32%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장사 안 되니까 마케팅은 많이 하고 매장은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역 레버리지 효과 매출은 줄어들고 비용은 늘어나니까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난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했거든요. 이유는 이제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뭐 올림픽 한다라고 하면서 코로나 봉쇄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네. 이동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소비가 완전히 죽었어요 중국은. 그래서 1월달에 차이신 그 서비스업 PMI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올림픽만 지나면 중국이 부양 정책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정책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리오프닝 주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음흠. 중국도 이제 그렇게 할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화장품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코스맥스도 그렇고 아모레도 그렇고 여기다가 이제 설화수는 판매가 잘 됐다라고 합니다. 네. 오프라인은 매장이 매출이 감소했는데 면세점 매출은 또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라인으로 또 많이 샀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비싼 걸 많이 샀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중국도 우리랑 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우리도 작년에 밖에 못 나가면서 해외에 못 나가면서 그 쌓여진 그 돈을 샤넬런 이런 거 막 했잖아요. 네네네. 저 상상하지도 못하는 네. 백화점 문 열 때를 기다려서 네. 뛰어가서 뭐 저렴한 걸 사는 것도 아니고 몇 백만 원짜리 샀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중저가는 중국한테 따라잡힌 지가 좀 오래됐거든요. 2015년도나 로드샵 이런 데 중국인들이 와서 화장품 샀지. 지금은 중국 로컬 업체들이 더 잘 만들고 아. 그런 거 못 만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화장품을. 그런데 하나 못 따라오는 건 브랜드. 설화수나 후나 이런 거 못. 사실 우리도 가방은 잘 만드는데 샤넬은 못 만드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유에 해서 좀 비싼 제품이 많이 팔리면 화장품 업체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실적은 안 좋았지만 네. 돈은 못 벌지만 기대감으로 네. 화장품이 올라갔다. 네. 그리고 자동차는요? 반대. 자동차는 좀 반대였습니다. 네. 자동차는 만도가 실적 발표했는데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51% 실적이 적게 나왔어요. 50%가? 네. 이유는 네. 리콜이 있었습니다. 리콜 아. 비용이 113억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상승분 네. 이런 네. 것들을 다 합쳐서 4분기에 그냥 250억 정도 반영을 시켜버렸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4분기 실적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네. 원래 뭐 네. 그렇다면서요? 항상 네. 어닝 쇼크였잖아요. 네. 애널리스트 전망치보다 낮게 나오는 게 정상이었는데 사실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재작년이 워낙에 실적이 좋다 보니까 추정치를 좀 높게 잡아도 그거보다 더 나은 거였지. 항상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화장품도 실적이 안 좋았는데 화장품이 실적이 안 좋은데 올라갔고 자동차는 왜 실적이 안 좋은데 더 떨어져서 만든 신저가를 갔거든요. 오늘 네. 5%나 하락하면서. 네.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아진 이유가 ADAS 매출 비중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작년에 차 안 사셨죠? 작년에? 재작년에 네, 작년에 안 샀죠. 네. 작년에 차를 살라 그러면 영업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풀옵션을 사시려면 1년 기다리셔야 되고요. 아. 그래도 빨리 받으시려면 있는 거 중에 받으시면 뭐 이런 건 좀 있었죠. 아니 그것도 있었고 네. 요거 빼시면 옵션 요거 빼시면 다음 달에도 차가 나옵니다. 아, 그랬었어요? 네, 마이너스 옵션을 얘기했어요. 아, 부품들이 없어서?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반도체가 통합칩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 다 따로인데, 지금 요거만 반도체가 부족해서 요거만 빼면 차가 바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급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산 거죠. 네, 그래서 네, 네. ADAS에 들어가는 뭐 그런 이제 옵션을 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도에 ADAS 매출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그게 돈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쪽에서 이익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작년에 수주가 11조 원이었거든요. 네. 만도에서 목표로 한 거는 8조 원이었습니다. 8조 3천억 원이었는데 수주는 11조를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반도체 공급 부족이 올해 3분기까지 계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러면 만도는 상반기에도 안 좋은 거야? 수주만 많이 하면 뭐해? 작년 수주 그렇게 많이 했어도 실적이 안 좋은 게 4분기 실적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만도도 최근에 주가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만도는 안 좋은 데다가 실적이 안 좋고 앞으로 기대감까지도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오늘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전반적인 자동차 업종에도 한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화장품은 좋아질 거야. 리오프닝 때문에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오늘 끌어올렸고 자동차는 이게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반도체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 뭐래도 좀 나온다?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오늘 같은 뭐 실적이 부진하고 뭐 전망은 밝고 이런 상황이어도 주가 움직임이 좀 다르게 움직였다. 네.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도 실적 발표했습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또 극명하게 엇갈린 게 LG 에너지 솔루션은 크게 하락했고요. LG 화학은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뭐예요? 한 8% 올랐던 것 같은데. 네네네. 보니까. 오늘 LG 화학이 네. 사실 LG 화학도 바닥이었는데 뭐 악재가 다 소멸됐다라고 시장에서는 본 것 같아요. 실적은 뭐 이제 그 사업부별로 한번 좀 보면 LG 화학이 원래 돈 버는 게 화학 LG 화학이잖아요.
석유화학 쪽이 돈을 법니다 원래. 아. 근데 이쪽이 좀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제였네, 그제였네, 롯데케미칼 시작 발표했는데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유가가 올라가고 제품 가격 뭐 반영 못 시키면 스프레드가 줄어들면서 화학업체는 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LG화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요 제품의 스프레드가 하락했고요. 4분기에 전기 보수도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화학업체들은 전기 보수하고 그러면 안 좋거든요. 네. 실적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시설 같은 걸 보수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전기 보수가? 공장을 멈춰야 되잖아요. 아. 매출이 줄어들면서 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첨단 소재 쪽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제 차량 첨단 소재가 차량용에 많이 들어가는데 네네네.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는데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출하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고 그런데 이제 생명과학이나 이제 파만농 이쪽은 조금 좋았거든요. 근데 뭐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아니라서 큰 뭐 크게 뭐 이야기할 건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이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LG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 떼어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성장하겠다 이런 비전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6년까지 양극재 생산 능력을 260기가와트까지 확대를 하겠다. 어차피 돈이 들어왔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해서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분리막 공장 유럽에 증설하고요. 미국의 현지 공장도 생산을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경제 효율화 작업이 마무리된 소재 중심으로 내재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이제 기업으로 성장을 하겠다. 이런 이제 비전을 발표를 하면서 LG화학도 이제 전저점 60만 원대에서 딱 반등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한 하루였고요.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7% 넘게 그리고 그러니까 에너지 솔루션은 빠졌고 LG 화학은 8% 넘게 올랐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최창규 본부장님 오면 아까 수급 정도는 한번 네. 왜냐하면 14일 날 MSCI 리밸런싱도 있고 네. 3월 10일 날 코스피 200 네, 정기 변경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코스피가 지수로 볼 때 그래도 좀 선방을 했고요. 0.1%면 뭐 강보합 정도. 네. 그리고 코스닥이 1.63%면 꽤 많이 빠졌던 하루였습니다. 네.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던 특히 그 P2E, 플레이 투 언 관련된 주식들 이쪽들이 특히 더 안 좋았던 네, 그런 하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박재용 차장님 네.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랜만에 저 채널 홍보 한번 잠깐 하실까요? 저희 뱅키스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아침 8시 50분 전 오후 네. 오후 3시 네. 제가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 뭐 안 겹치니까 저희 와서 마감 시간 네.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